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애독자 여러분. 전 조선일보 CS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신문을 활용한 두근두근 뇌운동법을 가지고 치매 예방 운동을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는 치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가 61만 명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9.4%,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치매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아직 없고, 일단 발병하면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진행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와 함께 두근두근 뇌운동법 제작을 총괄한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근데 신문은 이런 인지운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담고 온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문을 잘 활용하면 기억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법을 통해서 언어 능력, 집중 능력, 계산 능력, 판단 능력, 또 자극을 참는 능력 등등 굉장히 치매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는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근두근 뇌운동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본지와 중앙치매센터가 만든 치매예방학습법 두근두근 뇌운동법은 우선 12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유롭게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풀어보게 구성돼 있습니다. 신문 구석구석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 기사와 사진 말고도 일면 상단에 있는 오늘의 날짜, 날씨와 운세, TV 프로그램 편성표까지 골고루 교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중 일부는 게임을 하듯 배우자나 가족, 친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 계산기나 날씨 따라 삼천리, 퍼즐 맞추기 등은 누가 먼저 문제를 풀었는가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를 풀 때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또 각각 프로그램은 두 개 이상의 여러 뇌 기능을 활용하도록 구성했고요. 기억력, 집중력, 계산력, 언어 능력부터 내가 언제, 어디에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지각하는 진압력과 정서 자극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키울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고 알찬 치매 예방 뇌운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머리 근육을 팍팍 키워줄 두근두근 뇌운동을 같이 해보시죠.